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74회 세계 3쿠션 당구 선수권 대회. 오늘 예선 첫날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낙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고요. 자, 이번 주는 토비언 브롬달 선수와 콜롬비아의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토비언 브롬달 선수의 이 지난 대회 우승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화려한 또 귀환을 대한민국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수 한국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경기도 멋지고 화려한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허세 후산 가르시아 콜롬비아 선수 젊은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이곳 동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선수용 경기 테이블 구역이고요. 이 지금 뒤쪽에 있는 벽을 넘어서면 테이블이 지금 한 20대 정도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뭐 또 동호인 대회 그리고 전문 선수 대회가 잇따르면서 동해가 그야말로 당구 축제로 물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한 3주간 이어지는 메이저 대회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동해에서 당구 대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해 어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해, 예, 동해는 동해시 바로 예. 이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동트는 동해 이곳에서 펼쳐지는 첫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펼쳐지게 되는 대한민국에서의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최성원 선수가 우승을 했었고 브롬달 선수가 준우승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당시 최성원 선수가 정말 많은 홈팬들의 환호성에 힘입어서 또 우승을 하고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많은 분들 눈에 선할 텐데 네, 아직도 그 태극기를 둘러맨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자, 그럴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브롬달 선수의 모습도 그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가르시아 선수의 선공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는 2013년에 이제 주니어 선수권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젊은 또 당구인으로서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선수고요. 세계 랭킹 현재 27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월드컵 경기에 자주 출전하고 있고 아주 두드러진 성적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기준이 되는 뭐 30위권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가르시아 선수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브롬달 선수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네, 첫 경기 하비에르 베라 선수에게 뭐 32이닝 정도에 해당되는 경기로 1승을 하고 두 번째 게임을 맡게 됐습니다. 자, 지금 초고부터 3점까지 이어지는 수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또 테이블 파악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이제 또 한국까지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구 하나만을 위한 이 열정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가르시아 선수고요. 네, 지금 득점. 초반 출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은 회전 양의 두께 조절까지 민감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공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려운 공이 아닌 것처럼 편안한 스트로크를 구사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종합 에버리지가 1.408 준수한 모습으로 또 이번 시즌을 성장의 시즌으로 만들고 있는 가르시아 선수. 첫 이닝부터 지금 좋은 공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 눈빛에서 전달되는 전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공이든 쳐내겠다. 뭐 이런 눈빛. 그러나 뭐 아랑곳하지 않는 브롬달 선수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브롬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겠죠. 네. 5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호세 후안 가르시아입니다. 지금 실수는 조금 아쉽겠는데요. 스스로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길 것 같습니다. 5득점에서 일단은 첫 이닝을 마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남미 선수답게 화려한 장신구들과 이 또 정복, 약간의 이 언밸런스함 속에서의 멋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당구 종목이 약간 뭐 정적인 느낌이 많은데 아시아권하고 유럽권하고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는 공 공략에 실패했던 첫 번째 이닝이었고요. 자, 브롬달 선수의 경기는 언제나 당구 게임 자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동호인분들도 많이 밝고 즐겁게 경기를 하면서도 집중하는 모습을 배워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브롬달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이제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의 이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잃을 게 없는 도전하는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출발 아주 산뜻하게 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가르시아입니다. 자, 지금처럼 뭐 여러 컨트롤보다는 득점 위주의 집중으로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낸다면 초반 기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닝은 한 점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테이블에는 대한민국 박수영 선수가 사메 시돔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요. 마티눈, 롤란드 포톰의 대결, 그리고 서창훈 선수와 타이푼 타스데미르의 경기 역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직전 100일 월드컵 우승으로 이제 브롬달 선수가 세계 랭킹 4위까지 다시 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통산 45번째 월드컵 우승이었는데요. 그러나 첫 경기 첫 두 이닝에서는 아직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월드컵을 45번을 우승을 했다라는 거 참 듣기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한 야스퍼스 선수가 27번이거든요. 네네. 예. 저희끼리 농담으로 45번 월드컵 나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45번을 우승을 했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초반에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운 가르시아입니다. 지금도 아주 부드럽게 키스를 배제하면서 자, 이 득점 이후의 일목적구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잘 안 보이는데 아, 어쨌든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키스 네. 잘 빠졌어요. 자, 두께 조절로 자연스러운 각도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처럼 감각적인 플레이도 아주 자신감 있게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연속 득점 9대0 앞서가는 가르시아 선수. 자, 첫 번째 과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목적구가 붙어있고 수구하고 일적구의 거리는 멀고 두께 조절과 힘 조절이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오, 지금 출발 나쁘지 않아요. 자,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굴러가는데 끝까지 갈 수 있나요? 힘을 잃습니다. 아무래도 일목적구가 레일에 붙어있기 때문에 수구의 곡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 분배를 약하게 했던 부분이 끝까지 도착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해진다면 밀리는 모습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오는 사이에
공이 휘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이닝 동안 9점을 허용하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 그러나 브롬달 선수의 첫 득점은 이번 이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역시 한쪽의 선수가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러운 세이프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첫 스타트에서 어려운 공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는 길게 어긋나고 있는 가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중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더 집중해서 공격력을 높이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몇 큐 정도는 이닝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냉정하게 세이프티를 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비에 수비로 응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세를 조금은 주춤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딱 한 큐 만에 일단은 세이프티를 풀어내면서 브롬달 선수가 좋은 기회에서 득점합니다. 이번 대회에 첫 득점을 올린 토비온 브롬달. 세계선수권대회 통산 지금 74회째 대회인데 우승이 가장 많은 선수는 레이몽드 클로망 선수입니다. 네. 클로망 선수의 우승 횟수가 21번이고요. 토비온 브롬달 선수가 이제 6번의 우승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야스퍼스가 5번, 산체스가 4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참 또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그런 대회인데요. 자, 몇 년 전에 그 브롬달 선수가 조금 세계 랭킹도 내려가고 플레이가 좀 저조했던 적이 있었는데 모든 당구 팬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정상급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 아주 좋습니다가 이 가르시아에게도 통용이 되는 말이 되고 있어요. 네. 한 번에 두 멘트를 해결했습니다. 네. 옆돌리기. 자, 이 미세한 컨트롤에서는 오차가 나왔군요. 브롬달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가볍게 돌렸는데 네. 네. 약간씩 갸웃하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이 오차 범위를 줄여가고 있는 브롬달 선수의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형태의 옆돌리기는 일목적구의 두께는 원래 두께 조절보다는 두껍게 해서 일목적구의 키스는 피해야 되고 회전 양은 또 줄여서 각도는 좁혀야 되는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포쿠션으로 공략을 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5이닝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브롬달 선수는 이제 옆돌리기랑 바깥으로 돌리는 공의 수구의 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마 하나씩 짚어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기 뭐 한 주 전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클럽에서 뭐 하루에 정말 많게는 10경기도 치르면서 또 연습량을 늘렸던 브롬달 선수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교한 공략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 첫 경기인데다가 체육관에 설치된 테이블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실제 연습했던 진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닐 겁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해내서 잡아내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길게 노렸던 공이 키스를 빼질 못하면서 득점 실패로 이어집니다. 왼쪽 어깨에 동해시를 알리는 홍보 스티커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황낙훈 해설위원이 이번 대회에도 많이 또 참여에 공헌한 바가 많기 때문에 예, 동트는 마스코트. 예. 그렇습니다. 도시 이미지죠. 저도 강원도인이고 강원도에서 이런 수준 높은 경기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실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되돌아오기로 넉넉하게 구사를 했는데 네, 넘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테이블과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는 브롬달 선수인데요. 네. 적절하게 멋진 표현이시네. 테이블과의 교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맞춰지면 득점력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가르시아 선수는 일단 이 첫 번째 이닝부터 본인의 스타일과 지금 스타일이 잘 맞는 테이블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에 주저함이 없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깥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안쪽으로 짧게 서서 돌아나가죠. 아주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었던 가르시아 선수인데 약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세계 톱랭커들 앞서 펼쳐졌던 자네티 선수의 경기와 다소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점을 하면서도 득점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배치를 세이프티 형태로 만들어놓고 상대 선수에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본인의 득점은 계속 올리는 자네티 선수의 공격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승을 만들었던 브롬달 선수의 새로운 큐 그리고 브롬달 선수 다운 스트로크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떨 때는 좀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 그게 아무렇게나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브롬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팔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도를 합니다. 짧은 옆돌리기. 서서히 이제 득점이 되는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브롬달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공 형태도 빅볼 형태의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께를 더 정밀하게 오픈 브릿지로 겨냥을 하고요. 네,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공은 어떤 포인트로 사실은 공략을 해야 할까요? 자, 일목적구는 붙어 있는데 얇게 친다면 오히려 안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두께 조절은 절반 정도의 두께 조절로 하는데 가벼운 터치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실리지 않는 가벼운 터치감으로
해냈습니다. 자, 키스 타이밍 득점이 득점됐습니다. 됐군요. 거의 공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모습이 나왔네요. 네, 브론달 선수도 타이밍을 알고 있었죠. 네. 용볼처럼 세 개가 만났다가 갈라졌습니다. 빠르게 간격을 좁히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 좁은 쪽으로 대회전. 좋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득점됩니다. 자, 확실히 그 탑랭커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몇 이닝 소강 상태가 보이더라도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서 원래 플레이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키스가 빠졌고 애초에 지금 두께 자체가 좀 얇았군요. 네. 의도했던 두께보다 얇게 맞았기 때문에 키스가 날 뻔했던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브롬달 선수도 뭐 이제 보통의 대회에서 예선 경기 같은 때는 특히나 뭐 세이프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본인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런 기회를 이 가르시아가 과연 살릴 수 있을지도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 돌아서 천천히 뻗어 내려오는 공인데요. 좋습니다. 네. 가르시아 선수도 초반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득점력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좋은 점 득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자 노란 공보다 먼저 진입을 하면서 연속 득점. 가르시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바깥으로 돌리는 공 형태에서 그것도 수구를 탄력적으로 보내는 공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콜롬비아 하면 뭐 이제 축구라든지 야구의 강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쓰리 쿠션에 또 인재가 탄생을 했고요. 이번 대회에 페드로 곤잘레스, 호세 후안 가르시아 그리고 다니엘 모랄레스 세 명의 콜롬비아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4대 9. 네, 또 한 번 득점. 자, 당구 종목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적인 운동처럼 느끼지만 사실 실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상당한 리듬감과 그 공과의 운동 신경이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이닝째에 5점이 나오고 있고요. 야, 지금은 넣어치기가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 치기를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조절해 보려고 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너무 얇게 맞으면서 레일을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공을 어떻게 한번 변화를 좀 줘보려고 그렇죠. 했었는데요. 원투 쿠션 이후에 큐로부터 앞으로 밀리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오는 사이에 심한 곡구를 만들어서 득점 해내려고 했는데, 자, 이런 공격 방법이 사실은 브롬달 선두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르시아 선수가 이제 상대 선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하는데 그 상대 선수가 브롬달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축되거나 긴장될 법도 한데 지금까지는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오로지 득점이다. 뭐 이런 눈빛으로 득점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 좋습니다. 자, 특히 바깥으로 돌리기에서 계속 실수가 없는 모습. 자, 지금은 5 쿠션으로 돌아오면서 변수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조금 까다로운 매치인데요. 브롬달 선수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난 100회 월드컵에서 뭐 브롬달 선수의 우승에 환호하신 분들도 많았겠고 또 이종목 선수 응원하신 분들도 많았겠습니다만 가장 명경기라고 하면 브롬달 선수와 사이그너 선수의 경기 꼽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전에 재역전을 하면서 마지막 1점을 남겨놓고 지게 된 상황, 그 경기 아마 모두가 인상 깊게 봤을 겁니다. 정말 뭐 쇼타임을 보여줬던 토비오 브롬달 선수와 사이그너 선수였는데 바깥 돌리기 틈이 없지 않은 공이에요. 그러나 문제없이 득점으로 갑니다. 오늘 가르시아 선수의 바깥으로 돌리기는 뭐 거의 완벽하게 실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길공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게 사실은 에버리지에는 웬만한 뭐 난구 해결보다는 훨씬 더큰 보탬이 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수능 공부할 때 구경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당구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옆으로, 안으로.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에버리지도 올라가는 거고, 득점도 다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르시아 선수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먼저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앞 경기에서 이제 디기아스퍼스 선수가 베트남의 윙트랑 딴뚜 선수와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야스퍼스 선수의 이 대역전극이 나오나 했습니다만 후구에서 트란탄투 선수가 무려 6점을 모두 해결을 하면서 무승부가 됐거든요. 하위 시드 선수들이 세계선수권 대회에 임하는 각오, 이번 대회 남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6점도 사실은 중간중간 어려운 상황도 많았었는데, 그걸 또잘 풀어내면서 6점, 후구에서 6점을 득점한다는 건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르시아 선수가 여기서 석점, 딱 20점을 맞추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자, 출발도 좋았고 중간에 약간의 주춤함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의 마지막도 좋았던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 토비온 브롬달이라는 선수를 상대로 20대 9, 11점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또 달라지는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후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브롬달 선수와 가르시아 선수의 후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 Sheikh.
제74회 3쿠션 세계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회 첫날 경기 마지막 조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토비온 브롬달 선수가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경기 전반전 20대 9 11점 차로 뒤진 채 마무리를 했던 브롬달 선수의 후반전 첫 번째 이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반전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브롬달 선수인데요. 후반전에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반이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0점을 조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브롬달 선수였는데요. 일단 후반 첫 공격, 옆돌리기 아주 무난하게 득점을 뽑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옆돌리기가 사실은 테이블하고의 교감이 끝나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한 공이거든요. 네. 지금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교감이 성공이 된것 같습니다. 3레이커답게 다득점이 한두 차례 정도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가리시아 선수가 어떻게 대체하느냐. 이게 이제 후반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에서 쿠션 득점이 쿠션이 나오면서 득점이 되질 않았고요. 지금 오늘 이 경기장 안의 기온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브롬달 선수가 점퍼를 입고 또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온도차가 낮다 보면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딱딱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끌어놨다가 다시 회전을 통해서 좋은 공략을 보여줍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비껴치기 두꺼운 형태로 회전력을 살려서 공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뒤쪽으로 넘어왔다가 회전으로 맞는 면적을 넓혀줬고요. 이어지는 대회전 노란 공 위치 나쁘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반 기세에 맞게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지금 가르시아 선수의 득점 내용을 봤을 때 말씀해준 것처럼 바깥 돌리기에서의 높은 확률을 바탕으로 지금 난해한 공들보다는 칠수 있는 공들에서의 실수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실속 있는 공격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키스가 살짝 나면서 빨간 공이 멀어져 있습니다. 두 점. 그 사이로 일목적구를 빼내려고 했는데 조금은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브롬달이에요. 본인이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지 못한다면 언제든 본인에게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당구 황제입니다. 절묘하게 파고들면서 옆돌리기 득점. 맥시멈 잉글리시를 이용해서 이 목적구가 레일에 좀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맞힐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회전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돌리기 5 쿠션 지금도 무난하게 올라옵니다. 역시나 팔 전체를 사용해서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 공은 좀 두껍게 맞춰내더라도 부드럽게 다니게 만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팔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연속 석점.
지금 4개 테이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4개 테이블 모두 박빙의 경기 혹은 랭크가 낮은 선수들이 앞서 있는 경기가 이번 시간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박소영 선수 이제 사메시돔 선수를 상대로 현재 두 자릿수 하이런을 이어가면서 또 시돔에 앞서 있고요. 자, 지금은 멋진 득점으로 브롬달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멋진 득점에 이은 행운 두 가지가 합쳐졌네요. 자, 여기서 키스로 좀 전에 그 횡단 자체를 밀리는 각에서 밀리지 않게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플레이를 보였는데 행운까지 따라줬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좁은 쪽 벗어납니다. 자, 제법 많은 차이가 나 보였었는데 어느새 뭐 7점 차로 급격히 좁혀지는 모습이네요. 네. 야, 여기서 마지막 서서 올라오면서 공타가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브롬델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다 보니 자 10점 차이 이상이 났는데도 빠르게 쫓아오는 느낌이 나면 오히려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얇게 5 쿠션으로 돌아와서 득점됩니다. 네. 일적분은 키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은 두께를 사용하고 하단의 끌림은 3쿠션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길게 뻗어서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좁은 틈 사이로 돌아서 바깥 돌리기. 네. 점포가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브롬달 선수입니다. 자, 테이블 컨디션과 수구 컨트롤 감각이 서서히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뜨리면서 예, 공이 조금은 밀렸군요. 네. 일적구가 레일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타격감으로도 커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길게 빠지게 됐네요. 아직까지 브롬달 선수의 이 첫 경기 뭐 베스트 경기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신경을 쓴다면 안 할 법한 실수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회 첫날이고 첫 경기를 하다 보니까 미세한 컨트롤까지는 아직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가르시아 선수는 뭐 이런 일적구 컨트롤도 원활하게 잘 되면서 순조롭게 득점 페이스 본인 에버리지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 득점원을 바깥으로 돌리기로 아예 정해놓고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5 쿠션 옆 돌리기 끌림을 이용해서 길게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은 마지막에 좁아지면서 득점까지 못합니다. 자, 전반에는 이렇게 낼 수 있는 득점에서의 실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가르시아 선수거든요. 네네.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 중에 도망갈 수 있을 때 멀리 도망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쉽게 지금 1점씩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압으로 브롬달 선수가
이제 5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뭐 디펜스를 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간격이 계속 좁아지면서 이제는 23대 18 5점 차. 브랜든 선수가 뭐 많은 대량 득점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2점, 3점씩을 득점하다 보니까 어느새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브랜든 선수의 리액션이라든지 좀 건조한 표정을 봤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이 기량만큼의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건 또 당일 컨디션 그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짧게 바깥으로 돌리는 득점 성공해냈습니다. 바깥 돌리기 쪽은 뭐 거의 예, 이 경기에서는 도가 텄네요. 네, 예. 이 테이블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궤적을 거의 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한 번에 미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궤적이 살짝 바뀌었어요. 키스가 났지만 거의 뭐 맞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연속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가르시아 선수. 예, 다소 조금 답답한 표정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토비언 블롬달. 횡단 좋네요. 잘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네. 세계 대회를 이제 보시면서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이런 공들이 있습니다. 좀 평범하지 않은 난구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눈으로 보시면서 기억을 해두신다면 평상시에 즐기실 때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워치기인데요. 진입. 조금 두툼하게 진입이 되면서 투쿠션에 걸렸습니다. 네. 지금 형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평상시에 이제 동호인분들이나 이런 세워치기를 할 때는 조금은 얇은 두께로 회전 양을 조절하거든요. 네. 정상급의 선수들은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회전 양 없이 또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부드럽게 안으로 길게 돌렸는데요. 아. 네, 벗어납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선수들의 좀 경기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아르시아 선수는 어떻게 좀 더 안 좋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 되던 선수들은 사실은 브레이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통 선수들이든 뭐 동네에서 하는 뭐 동호인들이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눌러놓으면서 옆 돌리기 득점 만듭니다. 자, 공이 너무 정면으로 맞아서 이 목적 구간 너무 정면으로 맞으면서 코너 쪽으로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지금도 잘게 쪼개면서 쓰리 쿠션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멋있는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구의 힘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두께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에서 발생되는 입사각만으로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이 눈으로 보기엔 쉽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공이거든요. 그럼요. 이제 석점차 나눠돌리기를 최대한 힘을 줄여서 아마 득점을 할 겁니다. 잘 돌아주고 있고요. 득점까지 네. 이어지면서 자 이제 공들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브롬달 선수가 원하는 대로 좀 맞아주면서 또 다음 득점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뭐 저희가 뭐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한 수를 더 내다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저 쓰리 쿠션에서도 한 수 혹은 두세 수 정도를 내다보면서 플레이를 하게 됐죠. 네. 흰 공 돌려내면서 옆돌리기 득점 이어졌고요. 이제 한 점 차입니다. 네. 어느새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네요. 짧게 구사한 옆돌리기 직접 들어가면서 이제는 동점! 자,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갈 때 20대 9였나요? 네. 자,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몇 이닝 안 지났는데 어느새 추격을 다 했네요. 브롬달 선수가 뭐 황제의 칭호를 받는 건 당구를 잘 쳐서도 있겠습니다만 이 승부사 기질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할 만한 그런 큰 규모의 시합에서도 언제나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당구의 끝까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당구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역전까지는 가지 못하고 가르시아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 자, 브롬달 선수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이제 아이디라고 터치보드판 같은데 아이디를 만들 때 브롬달 선수처럼 잘 치고 싶어서 흉내를 내는 게 보름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키스가 아. 나면서 행운의 득점. 그러니까 이게 당구가 소위 말하는 이 아저씨들이 많이 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현재는 서서히 이제 학생 선수들도 많아지고 있고 네. 여성 동호인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소위 말하는 아저씨 팬덤이 훨씬 더 많았었죠. 지금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그랬고 예. 아재 개그로 아이디를 또 만드시는 분들. 네. 심지어는 그 보름달 친구분 반달 분들도 계셨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아직 얘기가 나오니까 성덕근이 신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잠깐이나마 웃으셨다면 웃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예. 시청자분들 중에 웃으신 분이 계시겠죠. 예. 자 횡단인데요. 자 잘 내려갔습니다. 네. 자 지금 24대 24 동점인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고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는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자, 지금쯤에 득점이 안 되고 있었다면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오늘 이제 처음으로 3단으로 쪼개는 횡단샷 성공을 했던 가르시아고요. 이어진 옆돌리기도 정확하게 희망배까지 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네네. 자, 오히려 상대방이 압박을 주는 거를 줌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력이 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빠른 템포로 들어갑니다. 바깥 돌리기 직접 득점 5연속 득점. 자, 정교한 두께 조절 좋았습니다. 브롬달 선수는 이 상대방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의 랭킹을 가리지 않고 상대 선수의 이름값을 가리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또 도전하게 만들면서 그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이는데
이번 경기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후반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 초반처럼 지금 이제 공들의 모양이 상당히 잘 서주고 있는 가르시아거든요. 네. 대회전. 아, 또 한 번 여기서의 키스. 아, 대회전에서 오늘 키스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두 번 연속 키스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 목적구하고 수구의 힘 분배가 언밸런스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두께 조절로 치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키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했다는 거는 아직 조금 정립이 덜 됐나라는 의심을 품게도 만드는데요. 네. 바로 브룸달 선수가 한 점을 또 붙입니다. 자, 경기가 이미 가르시아 선수 30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의 중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쯤에서 브룸달 선수가 같이 다득점으로 바짝 붙여줘야 경기가 더 팽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르시아 선수의 눈이 살짝 좀 충혈된 것도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 반대편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절 시간 다 반대거든요. 네. 시차가 특히나 이제 느껴질 법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걸어치기 득점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한 도비언 브롬다. 지금 공을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아무래도 저쪽 뒤쪽에 있는 5 쿠션 각도가 워낙 큰 각도이기 때문에 그걸 노렸으나 일목 투구가 코너를 맞고 나오면서 원래 진로보다는 조금 더 각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내 자신 있어 하는 바깥으로 돌리기. 그러나 지금은 제법 큰 오차가 나면서 벗어납니다. 자, 경기하는 두 선수는 아마 점수 차를 떠나서 상당히 아마 즐기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정교함이 필요한 옆돌리기입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왔고 좁아지는 각도가 많이 좁히질 네. 못했습니다. 자, 후반전 첫 공타입니다. 브롬달 선수. 네. 지금 브롬달 선수의 스트로크를 보면 회전은 오른쪽을 주고 큐는 살짝 왼쪽으로 비트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얇게 치면서 회전량이 투쿠션에서 많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길게 비껴치기와 횡단 중에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비껴치기를 노란 공으로 치기에는 지금 빨간 공과 레일 사이의 틈이 생각보다 좀 커 보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1 목적구가 내려가서 혹시 2 목적구를 건드릴까 봐 그 부분까지를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옆 오, 지금 더블 쿠션 형태로 공략을 했군요. 자, 이 틈 네. 사이로 아. 빠져나가고 맙니다. 정교한 볼 컨트롤이 보였는데 아쉽습니다. 저 정도의 틈이면 사실 이 공략에서는 꽤 큰 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4 쿠션, 3 쿠션보다는 4 쿠션을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물론 뭐 정확하게 예측해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장 쿠션을 맞고 맞는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롬달 선수의 더블 쿠션.
자, 서서 올라가는 공이 득점으로 갔습니다. 네. 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복합 빗겨치기 횡단 마지막을 리버스 엔드로 끝나는 이런 형태들은 테이블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득점하기가 좀 어려운 공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회전 양과 테이블 컨디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끝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빗겨치기. 지금도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최소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브롬달 선수의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아주 매력적이라고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소 난해한 공이 나왔는데 계속 그걸 풀어내고 또 계속 풀어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인상적인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이 살짝 밀리면서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온몸으로 스트로크를 하죠. 당구와 몸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점차. 팽팽한 경기, 접전 상황을 즐기는 선수, 토비온 브롬달 선수인데요. 지금도 득점 이후에 까다롭습니다. 흰 공을 살짝 끌어서 입사각을 억제시키는. 억제는 됐는데요. 마지막 쓰리 쿠션 이후에 반응. 살짝 네. 퍼져나가는군요. 한점 차에서 멈춥니다. 자, 두 선수 모두 한 치의 빈틈을 보여선 안 되는 그런 게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키스가 났습니다만 득점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완전 양 선수가 이제 뭐 행운의 득점들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팽팽한 승부가 후반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롬달 선수는 이런 숏 게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지금 걸려야죠. 아, 이렇게 되면 밀려나갑니다. 31대 29, 40점까지의 레이스에서 지금은 계시계에서 이제 타임아웃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네, 잠시 지금 선수들과 역테이블이랑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을 길게 뽑아낼 수 있나요? 볼까요? 쭉쭉 네,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자, 한 3, 4이닝 전에 이런 형태를 얇게 쳐서 길게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 기억을 상기시켜서 충분히 길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파악했을 겁니다. 다시 한점 차. 뭐 토끼와 거북이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앞서거니 또 그리고 따라잡고 그렇습니다. 뒷서거니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한 번의 동점을 만드는 토비오 브롬달입니다. 자, 역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동점으로 점수를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1점이라도 더 치고 나가줘야 완벽한 역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의 공이 까다롭습니다. 입맛을 한번 다시면서 어떤 또 맛있는 요리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브롬달 셰프입니다.
안으로 돌릴 기회가 됐고요. 길게 돌아서 이 공이 득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역전의 문턱은 넘지 못하는 토비언 브롬달. 아무래도 뭐 안정적인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동점이 되는 경기. 이제 9점짜리 숏게임이 펼쳐질 텐데요. 노란 공 가까스로 키스 피하면서 득점. 역시나 주 득점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 노란 공에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빨간 공 쪽으로 이 진행하는 경로가 위태로웠습니다. 리드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는 가르시아. 더블 쿠션 방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합한 회전량과 수구의 힘 배합 적절하게 매치가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부분 가르시아 선수는 초구, 브롬달 선수는 후구라는 점이거든요. 네. 자, 후구 선수는 최대한 많은 점수 차를 좁혀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끝내더라도 후구에서 무승부까지 만들어내면 다음 경기로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키스가 결국에는 나고 말았습니다. 후반 들어서 이 키스 컨트롤, 그러니까 일적구 컨트롤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뭐 바깥으로 돌리기를 제외한 뭐 안으로 돌리기에서는 계속해서 두께 조절해서 미스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2점을 달아놨는데요. 브롬달 선수 몇 점을, 2점을 또 쫓아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공. 일단은 무난하게 한 점. 아, 흰 공의 컨트롤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어느 지점에 멈췄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빗겨치기를 공략하기에는 수구하고 일적구가 너무 일직선상에 있는데 그래도 뭐 득점 가능한. 아, 지금은 마세 자세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결국은 이로써 되돌아오나요? 아, 걸어치기군요. 더 짧아져야 되는 공인데. 자, 일적구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입사각이 짧아지니까 반사각도 짧아질 거를 대비해서 회전량을 주지 않은 거죠. 네. 오히려 길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한 점 앞서 있는 호세 후안 가르시아. 자, 팽팽한 경기를 하고 있는 두 선수는 자, 숨 막힐 수 있겠지만 바로 지켜보는 저희는 상당히 즐거운 상황이네요. 네. 자, 길게 서서 진입을 하는 공인데요. 코너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네. 자, 힘 안배를 보니까 혹시나 안 맞더라도 저쪽 코너로 세이프티 형태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의도가 엿보이네요. 브롬달 선수를 상대로는 사실 이제 어지간한 수비 가지고는 봉쇄가 잘 안 되는 선수거든요. 네. 고민도 길지 않습니다. 원뱅크. 그러나 지금은 너무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네. 평범한 각도로 되돌아와서는 맞을 수가 없으니까 두껍게 맞히면서 거기다가 강한 스트로크로 수구를 안쪽으로 감아 마르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오늘 이 네. 바깥 돌리기는 정말 주식이네요. 주식. 네. 영어 자. 표현 중에 이제 bread and butter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매일 먹고 매일 이걸로 이제 주식을 삼는다. 오늘 후세 후안 가르시아에게는 지금 이 바깥 돌리기가 브레드 앤 버터고 쌀밥입니다. 예.
다시 바깥 돌리기 5 쿠션 좋습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도 뭐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길게 치면서 자연스럽게 갖다 놓는 형태도 있고 부딪혀서 각을 짧게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다 골고루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 회전을 써야 하는 공들 또 비껴치기도 같은 유형이잖아요. 네네. 이런 공들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무난하게 코너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3연속 득점으로 가는 호세 후안 가르시아. 자, 너무 천천히 쳐서 예. 이목적구랑 거의 붙어있는 양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과제가 하나가 주어지는군요. 브롬다를 상대로 승리하려면 이런 공 한번 해결해주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완전히 90도예요. 네. 완전히 90도로 세워서 돌려보냅니다. 자, 아, 그러나 지금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공을 어떤 궤적으로 시도하려고 했다는 건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회전력이 적합하지 않아서 길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멋진 예, 역회, 예. 예, 빨아들이는 회전이 됐고요. 오, 지금 득점 실패는 조금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실패입니다. 예. 반면에 가르시아 선수에게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 투뱅크로 갔군요. 아, 그러나 분리가 조금은 덜 됐습니다. 네. 아레시아 선수도 이렇게 확실히 공을 읽는 안목 자체가 상당히 돋보이네요. 네. 자, 지금 공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공인데 아주 편안한 공을 공략하는 것처럼 빠른 선택을 했네요. 브롬달 선수의 대회전 공략입니다. 자, 빨간 공 위치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애매한 공인데 리버스 핸드로 공략해냅니다. 동안에 이제 경기들을 보다 보면 탑 랭커 분들이 탑 랭커 선수들은 마지막 경기에 그동안 장타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언젠가 한 번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옆 돌리기 짧게 들어가면서 연속 득점. 네. 지금 뒤져있는 선수가 브롬달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코 그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더블 쿠션. 오늘 더블 쿠션 성공률 좋았는데요. 지금은 떴어요. 아쉬운 공격이었네요. 득점 이후에 다음 포지션도 상당히 좋은 배치로 쓸 수 있었던 공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되돌아오기. 너무 깊게 걸렸습니다. 자, 저기까지는 아마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돌아오기 형태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이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넘치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약간 가르시아 선수의 템포가 좀 급한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한 몇 초 정도는 더 고민을 해봐도 될 텐데 조금 빨라 보입니다. 끌어서 바깥 돌리기
롬달 선수 다시 이 경기를 한 점차 경기로 만듭니다. 자,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목적 골로가 맞을 때 조금 더 얇거나 조금 더 두꺼우면 다음 상황이 좀 편안해지는데 오늘 뒷고무는 이 경기에서는 따르지 않고 있는 부름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름달 선수는 뒷공에 운으로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자, 이 공 어떨까요? 투쿠션입니다. 자, 저렇게 코너에 이목적구가 있는데 공이 어떻게 직접 맞을 확률이 상당히 적어 보이거든요. 네. 실제 플레이를 해보거나 관전을 해봤을 때 꼭 직접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이 당구대에 있는 네 개의 코너는 당구 치는 모든 사람들의 DNA에 마치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단장으로 확률을 높입니다. 확률을 높입니다. 자, 빨간 공이 좋아요. 네. 높은 확률의 득점을 성공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의 이 어려운 공 해결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브롬달 선수의 박수 초이스의 승리네요. 네. 38득점째가 나옵니다. 가르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단은 무승부만 확보를 하더라도 32강 진출이 이제 확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40점에 도달하는 순간 32강이 확정이 됩니다. 나머지 한 점. 3점. 나머지 1점.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될지. 자, 부름달 선수 5점은 뭐 많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부름달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 패배를 하게 된다면 내일 펼쳐질 이 앞진 선수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네네. 부담감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쪼갤 모양입니다. 하나, 둘, 여기서 덜 내려가는군요. 한 점을 남겨놓고 브롬달 선수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아무래도 공격에 정확한 공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세이프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브롬달 선수 이런 공 바운딩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하, 브롬달 선수의 외마디 비명. 오늘 확실히 브롬달 선수의 스트로크가 평소보다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인데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점에 도전하는 가르시아. 자, 세워치면서 비껴치기 득점으로 갑니다. 호세 후안 가르시아가 토비온 브롬달을 상대로 먼저 40점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의 뭐 가르시아 선수의 주 득점원 두 개를 꼽으라면 역시 바깥으로 돌리는 공과 길게 비껴치는 공. 자, 실수하지 않고 득점해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섯 점이 필요한 토비온 브롬달. 우리는 2019년 당구 팬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덴마크 라네르스에서 펼쳐졌던 에디맥스 선수와의 16강전 6점을 맞고 7점을 묘기를 부리면서 대역전극을 일궈냈던 브롬달 선수인데요. 네. 그 영상은 아마 유튜브 등등의 영상으로 아마 여러 번 보신 선수들 여러 번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지금 공 어떤가요? 지금 공 안 맞는군요.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최종 점수 40대 36. 콜롬비아의 호세 후안 가르시아가 지난 대회 월드컵 우승자인
토비온 블롬다를 상대로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32강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무서운 공격력으로 기세를 이어나갔던 가르시아 선수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국은 경기 중반에 성낙훈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브롬달 선수가 동점까지 갔지만 역전을 가지 못했던 부분이 가르시아 선수에게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역전을 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자, 브롬달 선수가 또 패배로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일 경기가 남아있고 조 2위까지 진출을 하기 때문에 내일 승리한다면 네.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브롬달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1.538의 호세완 가르시아 그리고 1.384의 토비온 브롬달 선수였고요. 가르시아 선수가 브롬달 선수를 상대로 조별리그 두 번째 승리를 차지를 하면서 조 1위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뭐 이영만리 한국당까지 온 보람이 있는 이번 대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가 승리를 차지를 했고요. 나머지 테이블에서 또 이제 박수영 선수도 현재 사메시돔 선수를 상대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서창훈 선수와 타이푼 선수의 경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성낙훈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